황금알롱법 대표 박기현입니다. 아, 이거는 여기 그 모내기현 이양현 논은 황금알롱법으로서 몇 년차 벼 재배하는 논입니다. 오늘 이양을 마쳤는데 지금 현재 토양에 우리가 벼논에 이렇게 찍었을 때 그 수분이 48.1%, 이시가 0.73, 온도 25도 3분. 한번 다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이 정리. 수분이 47.6%, 이시가 0.74, 온도 22도 7분. 이게 그 찰땅이라 그러는 우리가 점질토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. 그리고 이거 벼가 심어서 이양을 해서 이렇게 파릇파릇 돼 있는데 우리가 벼 육묘 이양 때는 골드 칼라 물 20리터에 60cc 그러면 설탕 120g을 육묘판에다가 육묘에다가 뿌려서 이양을 한다. 그러면 여기에서 그 우리가 발근이나 이렇게 물에 빠져 있어도 잘 안 죽어요. 이렇게 물에 빠져 있어도 잘 안 죽는다.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벼 이양, 육묘 이양 전에는 골드 칼라 물 20리터에 60cc 설탕 120g 이렇게 육묘 벼 육묘 이양 전에 이렇게 해서 심으면 벼가 뿌리 내림이라든지 물에 담겨 있어도 잘 죽지 않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몇 년 차 했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이런 방식으로 벼를 재배한다. 그리고 우리가 벼를 심고 약 이제 첫 이삭걸음 첫 추비할 때 그 시기에 한 번 정도에 이제 첫 우리가 그 저 연면십이 들어가면 됩니다. 그때도 물 500리터에 골드 칼라 1.5리터에 설탕 3kg. 그리고 추비 때 우리가 비료량을 10에서 한 30% 더 해도 괜찮다. 그 말은 썰어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. 10에서 한 30% 더 해도 그것이 우리 황금알롱법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2차 연면시비는 이삭이 피기 전에 1차 그 연면시비는 이삭을 길게 나오게 하고 2차 이삭 피기 전에 연면시비는 수정을 잘 되게 한다. 그것 또한 물 500리터에 골드 칼라 1.5리터에 설탕 3kg. 그리고 이삭 핀 후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두 번 대해주면 벼 이삭이 충실하고 알이 깍깍 차서 벼 알의 색태도 좋고 벼 도정률 아주 미질이 우수하다. 그래서 다수확을 할 수 있다. 그렇게 추비량을 늘리고 했을 때는 혹시 벼가 썰어질 우려가 있다. 그럴 때는 설탕 양도 더 늘릴 수 있다. 물 500에 3kg가 아닌 4kg, 5kg 늘릴 수 있고 염화가리를 1 내지 2kg, 많게는 3kg까지도 늘려서 혼합하면 벼가 썰어짐을 잡을 수 있다. 그래서 벼 다수확 재배와 육묘 이양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. 오늘 5월 19일 이양현 모내기현 논에서 농사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. 황금알롱법 대표 박기현입니다. 감사합니다.